잡아. 오케이. 어, 자. 오야야야. 야, 진짜 여기 경사 거의 80도야. 자, 아, 오늘 야간에 등하 채집할 곳으로 이제 복귀하였습니다. 용머리 여치 잡아왔습니다. 무서워 이게. 야, 이게 무서울 게 뭐 있어? 순하게 얼굴 봐,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? 어, 순하게 생긴 얼굴 아닌 것 같은데 조금. 왜? 야, 얼굴. 야, 너무 얼굴이 안 순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거. 귀엽게 생겼어요. 네, 물지도 않고. 자, 지금 등하 채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밥 먹고 좀 쉬다 보니까 이게 야간이 되면서 등하 채집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. 여기 헌터분께서 지금 필리움을 잡아주셨어요. 약간 주황색 계열.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. 오. 오, 여기 딱 두 마리 보이시죠? 이 친구랑 여기 주황색 계열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오셨는데,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도 채집이 됩니다. 야, 딱 떠나려는 순간 뷰세팔로스 또 작은 친구가 날라와주었습니다. 뷰세팔로스는 이제 인도네시아 특산종이잖아요. 리오크? 오, 야, 리오크 나왔다는 것 같은데요? 와, 리오크 훨씬 커요.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 리오크를 만나봤습니다. 와, 귀엽네요. 귀여워. 와,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? 내볼륨이 궁금한데? 이게 코카소스에 잡을 때 제일 편한 거는 그냥 흉곽 잡는 거. 여기 손톱 넣으면 바로 손톱 깎기. 날아가서 발톱을 보려고 안 내놨어. 야, 아니야, 싸우지 마. 야, 야, 싸우지 마. 힘든 새끼들 싸우면 안 돼요. 어이구, 깜짝이야. 맞다. 오, 완전 색깔이 추억 나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오, 지금 날아다니는데요. 와, 자,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진짜 이쁜 기대온 장수풍뎅이 장각이 날라왔습니다. 와, 야, 저도 이렇게 막상 닦고 나니까 진짜 볼만하죠 여러분들. 버게티 뷰세팔로스 기대온. 아, 역시 밤 색깔 나이다. 와, 이쁘다 얘. 귀여워. 요정 같아요, 요정. 와, 이거 범필 사막, 낙엽 사막이죠. 와, 여러분들 여기서 낙엽 사마귀를 보게 됐습니다. 와, 엄청나. 엄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애들 갑자기 내려와. 자, 여러분들, 아, 이틀째 아침입니다. 지금 아침을 먹고 이제 정글에 또 올라갈 겁니다. 목이 아파요.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기릿. 자, 어젯밤에 정갈이랑 타란툴라를 못 찾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여기 농가인데 정갈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. 약간 헌터빵님 닮았는데? 헌터빵님 아니에요? 지금 타란툴라가 한 마리 나왔는데 정확히 어떤 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오전에 이제 타란툴라 정갈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.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. 와, 진짜 이거 보세요. 오, 야, 야, 너 갑자기 왜 그래? 도착했습니다. 아, 땀난다. 여기 헌터분들이 오늘 제가 좀 지각했잖아요. 말 그대로 좀 늦었습니다. 대가리 봐봐. 와, 이게 헌터분이 잡아주셨는데, 오, 아예 잡아다 주셨어요. 와, 메가볼 큰 것도 잡아다 주시고, 야, 그리고 타란툴라도 잡아다 주셨는데, 와우, 이 친구는 색깔만 봐도 대략적으로 수컷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. 앞장다리 마구미. 앞다리로 계속 뭔가 밀쳐내고요. 오, 옆쳐내고요. 오, 야야야야, 꼰투 던지네. 그 다음에 큰 정갈 잡아오셨는데 얘 되게 독특하더라고요. 오, 야다다, 무서워. 그리고 굉장히 이쁘장한 이뻘레.
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헌터분들께서는 와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네요. 자 이제 등어를 킨 지 약 30분 정도 흘렀습니다. 이제 해도 다 졌고요. 되게 똑똑하게 벌만 진짜 이거 한 수백 마리 날라왔습니다. 와 와 여기 근처에 벌집이 있나봐요. 와 방금 마무 타가지고 잡아다 주신 건데요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아요. 이게 아마 귀뚜라미 세계에서 가장 큰 귀뚜라미로서 이 다리 굵기 또한 굉장합니다. 와 따가워가지고 장갑을 안 끼면 절대 안 됩니다. 보이십니까? 조금만 먹는 법 용감하게 산적처럼 수염도 길리면서 과연 진짜 산적처럼 드실지. 어 아까워서 하나도 안 내리시는데요? 엄청 흘렸네. 와 가져왔습니다. 와 산적이다.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. 이제 낮에 잡을 생물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고 싶었던 생물들은 많이 채집을 하였고 해서 오늘은 오후 늦게까지 쉬었다가 뭐 등하 채집에 집중하려고 합니다.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가시죠. 자 등하 킨지 거의 한 20분 정도 흐르니까 그래도 좀 날라왔습니다. 벌들 엄청 많고요. 자 여기 보시면은 헥사리노 버게티 날라왔습니다. 오 그 크진 않아요. 이게 버게티가 9cm까지도 자라는 종이거든요. 그래서 크지는 않는데 몸이 가벼운 만큼 비행도 잘하나봐요. 키자마자 금방 날라왔습니다. 오 여기 왕사슴벌레 같이 생겼다. 짜잔 등하 채집으로 이 왕사슴벌레 이 야종을 잡는 건 진짜 처음인데요 이 친구를 제가 알기로는 리츠메라는 이 페리 왕사슴벌레를 처음으로 잡아봤습니다. 와 걔가 이게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다리를 공격하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아 진짜 아파요. 아 피난다. 피나잖아요 여기. 오오 이야 쎄다. 오 피나네. 헌터분이 잡아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싸나운 친구가 왔습니다. 와 아파.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동남아시아권에서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넓게 분포해서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야 오늘도 다양한 사슴벌레들이 잡히고 있고요. 오 그 다음에 코카서스가 또 어김없이 날라왔습니다. 오, 이 친구는 좀 자연에서 좀 살았는지 조금 기스가 있네요. 항상 할 때마다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항상 거의 똑같지만서도 혹시나 날라올까 이 한 마리 한 마리 그런 기대감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사실 로젠버기 노리고 왔는데 로젠버기는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. 와 드디어 로젠버기. 오 이 친구 그래도 그나마 좀 사이즈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턱이랑 이 곡선 딱 파인 것들 다 보면은 와 그냥 진짜 이쁩니다. 아 오늘 생각 외로 더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. 마지막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종종 나와주고 있어서 눈 요깃거리도 되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채집을 성과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아,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네요. 아하. 와 여기 와서 나비해벌레 처음 봅니다. 오, 자 여러분들 여기 어떤 생물이 있는데 찾아보실래요? 3초 드릴게요. 3, 2, 1. 정답은 바로 짜잔 대벌레였습니다. 아직까지는 성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린 대벌레입니다. 이야 사마귀도 나타났습니다. 오 꽤 빠르다. 네, 수컷인 것 같아요. 크, 안녕. 오 약간 오돌토돌한 거는 약간 우리나라의 우당개구리 같은 느낌.